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선 이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장애인 지원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콘네드 서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당사자의 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 헌신한 이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정책 과제들을 인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장애계의 투쟁을 언급하며 모두가 이끄는 공동체를 위해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속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에 나타났듯이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이 차별을 넘어 우리들이 함께 일꾸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 인권원장 낭독, 기념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눈물의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이 삭발까지 감수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연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부모들의 머리칼이 꽃잎이 돼 떨어졌습니다. 지난 19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1박 2일 전국집중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계의 눈길은 따갑기만 합니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책임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5명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앞으로의 미래를 염원하며 내려놓았습니다. 차기 정부에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장애인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장애인으로, 장애인 가족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발달장애인 자녀가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변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만나봅니다. 4월 30일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협의회가 주최하고 WBC 복지TV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2회 장애인의 날 특집 특별 방송이 방영됩니다. 이번 방송은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대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녹화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김혜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년간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통해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사전 녹화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 진행으로 국회의원 3명과 2년간의 의정활동 추진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부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북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엄마 난 괜찮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동행 청춘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의 환영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축사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황정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엄마는 우리의 사회고 난 괜찮아는 바로 여러분의 소리라고 행사 개최 의미를 전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작품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 행사가 진행되는 양주시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입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시우가 주간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북부지부가 후원하며 참여해 작품 전시와 작품 경매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 작가님들의 그림 경매 행사 너무 뜻깊고 의미 있고 정말 오늘 행복했습니다. 장애나 비장애가 정말 편견 없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는 시우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4명과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도왔습니다. 경기 북부 유일의 발달장애인 아트센터 개관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우는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한 굿즈를 생산, 전시 판매하며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굿즈 판매와 더불어 작가들이 작품 해설을 곁들인 경매가 진행되어 관람객들이 전시회 참여해 가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분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또 다시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에 우리가 오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경매에 참여한 장애인 작가, 부모,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시우 소속 작가로서 이런 시간을 맞이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또 어떤 작품들은 그 많은 분들에게 팔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행사의 수익금 일부는 지역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입주자들을 위해 기부하며 사회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비행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브랜드로 사회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황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13기 입학식이 지난 19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CEO 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12기 수료생들을 비롯해 많은 신입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한 해 동안 수화 특강, 심폐소생술, 시문학 강의 등 여러 특별 강사들을 초빙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며 1부에서는 특별 강의가 진행이 되겠고 2부에서는 리더십 스피치 교육을 동반해 수강생들이 한층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수강생 모두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를 좁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전북지부는 지난 4월 19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전북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난타와 가수 금달래, 마술 공연으로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였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전북지부 송진우 지부장의 개회 선언과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황영석 전라북도 의회부회장 등 내빈과 30여 개의 장애인 단체가 참석하여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 증대와 인식 개선에 앞장선 분들에게 감사패 전달과 유공자 표창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더 많은 눈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는 자립생활과 일자리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마땅한 교육을 받고 기회를 얻는 것,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가족 당사자가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적인 도움을 줄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에만 장애인의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국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직접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족 실습 농장을 운영합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장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읍 정착을 위하여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을 열어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은 도시민들에게 8개월간 생활동에서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별 실습 농장에서 영농 체험과 다양한 적응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시민들에게 정규 여건과 농촌 체험 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귀농 귀촌인의 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면적 1헥타르 면적의 생활동과 농기구 공동창고 실습농장의 시설로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조성되었습니다. 단독세대는 입교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가족 단위를 구성하는 총 10세대 모집과 만 65세 이하 2인 이상 전입신고 가능한 세대여야 합니다. 선정된 입교자는 생활주택과 실습농장을 포함하여 월 17만 9천 원부터 20만 7천 원까지의 교육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시 속 현대인들의 귀농 귀촌 욕구가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제2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유공제를 표창하고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순천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함께하고 함께 가는 차별 없는 어울림이란 비전을 담아 열린 기념식에는 순천 지역 25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축하하고 기념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는 서로 나누고 서로 조그만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마음도 넉넉해졌고 이제는 서로 함께하고 존중해주며 장애인이라고 내 권리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한테 배려와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도 이제는 가져야 하는 성숙한 장애인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장애인 복지 유공자 10명에게 순천시장 표창 수여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 챌린지 캠페인 영상과 퍼포먼스, 우크라이나 돕기 특별 모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또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념 주간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순천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단일 아파트로는 전국 최초로 5개 승강기가 설치됐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이 편리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를 이영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남 순천시 생목동 B아파트에 10층 높이의 5개 승강기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일 아파트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이 아파트는 진출입로가 극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던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급경사에 빙판길까지 더해져 주민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접한 전남도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전남도가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아파트 외벽에 5개 승강기가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의 20년이 넘는 숙원이 풀렸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여기서 저 승강장에서 저기 그냥 올라가려면 한 몇 번을 쉬어야 올라가는지 그리고 또 몸만 사각도면 택시를 타야 돼. 예, 걸어서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택시비도 절약이 되고 이 노인들끼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5개 승강기 준공식을 미뤄왔던 주민들은 23일 준공식을 갖고 주민투표, 주민총회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4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730세대의 주민들은 5개 승강기 설치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이동이 자유롭고 편해져 안전한 아파트로 탈바꿈됐다며 기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이영수입니다. 그림과 사진의 경계를 허무는 이설재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현대인의 미학적 진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언택트 시대에 있는 고독한 현실이 작품 속에 담겼습니다. 사진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설재 작가는 마치 그림을 그려내듯 표현한 사람들의 몸부림을 작가의 시각으로 상상하며 이미지를 렌즈에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의 미학적 진화를 주제로 한 작품에선 이 같은 트라우마에도 코로나를 아름다운 인류 진화처럼 자연스럽게 치유되길 바라는 메시지도 몸짓에 담겨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과 어떤 그림의 경계에서 항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진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은 그 그림 그린 사람들이 파레트에 물감을 짜놓듯이 그런 어떤 이 대상과 어떤 사물들을 항상 모아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사진 같은 그림, 그림 같은 사진 이렇게 해서 이설재 작가는 결국 그림과 사진의 경계에서 하는 작가로 많이 알고 저 또한 그렇게 꾸준히 지금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전시도 한번 좀 센세이션한 어떤 작업으로 아마 보여드릴게요. 이설재 작가는 UN 본부, 일본, 타이페이, 부산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백제 예술대, 순천대학교, 동신대학교 등 후진 양성을 위해 출강하며 다양하고 섬세한 예술 세계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 위기 속 생명 회복에 희망을 전달하는 작품들이 잔잔한 위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 등 의료기기의 점자와 음성코드, 수어 영상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의 점자와 음성코드, 수어 영상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자가사용 의료기기가 제한된 방법으로만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차별적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과 복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의 밝은 소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눈물의 삭발과 지하철 시위 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어두운 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일상을 누리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